저는 남준이 형 어떻게 푸느냐 보여주세요. 오케이, let's go. 아, 진짜. Good morning, Vogue. This is RM of BTS. And welcome to our show. So let's go. Heart can say hi, hi, in this dust tonight. So watch me bring down. Today we'll be shooting our first Dynamite performance for the VMAs. You get to see all the exclusive behind the scenes, which is also BTS of the day. 그나저나 오늘 후비 형 잘 생겼네요. 네? 아니, 멋있습니다. 섹시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았어요. 네? 아, 그럼 절대 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한 6개월 만에 새로운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됐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무대에서 확인하시죠. 예, yeah, let's go! We were actually have been working on our album coming like later this year, and we just met this song like by coincidence. So we thought that we need the positive vibes right now, and we wanted to give the fans the energy, recharge the battery. So that's why we came out with this song, Dynamite, as a single. It's really like unusual for us. 처음 데모를 들었을 때 그 느낌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 같이 그 매력을 그대로 살려보면 어떨까라고 뭔가 다 같이 토론한 끝에 영어로 녹음을 하게 맞아. 되었습니다. 네, 가이드 녹음을 해봤는데 영어 가사가 너무 잘 붙었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취지를 담은 그런 예. 곡인데요. 정말 신나는 디스코 팝 장르의 곡인데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인해 많은 힐링이 되었고 그쵸, 맞죠, 맞죠. 저희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힐링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isco of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ynamite, you know I glow up. 저희가 또 서울의 이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꼭 야외에서 촬영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아, 그랬었죠. 이번 여름에 서울에 비가 정말 많이 오고 또 코로나로 인해 상황도 많이 어려워졌던 상황이라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연결점을 만들어 보는 쪽으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뉴욕과 서울을 연결하는 오마주를 생각해서 생각했던 것 같고 그 무대로 저희가 우리 모두가 뭔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런 무대가 아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공개하는 무대라서 굉장히 뜻깊고 저희도 멀리서나마 이렇게 크고 멋진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야, 마그라이트 피하러 가진 않았잖아. 아니죠. 거짓말 할 테니까. 괜찮아요. 킹컹이죠. 사람마다 목표량이 또 달라서 저는 이제 물 좀 많이 마시고 계속해서 뭔가 말하고 소리 내면 좀 자연스럽게 풀리더라고요. 몸에 열리는 게 제일 빠르지. 몸에 열리면 나는 열량이 제일 좋아. 한 두세 곡 하고 난 뒤에 게 가장 한 네다섯 곡쯤이 제일 잘 풀려 있는 상태지. 그럼 인스턴. 아이 정말 재밌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안무고요. 멤버들 각자 개성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안무인 것 같아요. 또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제 파트라고 하셨죠? 지민 씨가. 네? 아, 그래? 아, 맞아요. 파트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이제 단체로 이렇게 추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재밌어요. 사실 이건 곡하면 그냥 재밌어요. 힘들기도 해요. 아, 신발 괜찮아. 이 신발 실제 위에 있는 게 저 조금 꺾여요. 아, 내리기 꺾여. 좋아,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그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어느 부분이 뭐 잘 안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무대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지민이가 좀 더 떨어져 보던가. 아니야, 윤경이 불편할 것 같아.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 한 번. 최근 들어서 나 붓기 부은 적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 짜장면 먹어서 그런가? 어제 짜장면 먹었어요? 새벽 3시? 안 부을 수가 없네. 나나나 여기까지 하면 되네. 뭐 각자 취미들도 많이 생겼죠. 그렇죠. 뭐 잠도 많이 자고 게임도 했고요. 뭐 악기도 하고 피아노 똥땅띵 작업들도 하고 그렇죠. 그림도 그리고 네. 요리도 해먹고 있습니다. 뭐 해먹었습니까? 저 최근에 된장 튀김. 아 된장 튀김 맛있죠. 된장 수프. 제가 이제 좀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이제 저희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멤버들도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앨범이라 아 이번 앨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번 앨범 좋아요. 공연이 있으면 공연도 하고 여러분들 자주 찾아뵐 계획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모르시나요? The first time ever on the VMAs. Army, are you ready? All the way from South Korea. BTS. That night, so as we break the first set the nightlight.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뭔가 잠시의 즐거움이라도 될 수 있게 최대한 무기력하지 않게 열심히 춤추고 노래를 할 테니까요.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여러분들께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를 보고 조금이라도 힘이 나신다면 저희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뜻깊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또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지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좋은 말이네요. Whoever wanna come along World out, talk, talk Just move right up the world 네, 그냥 나이가 더 먹기 전에 하루빨리 아미들 보고 같이 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드셨길래 많이 먹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이랑 나를 다 먹은 것 같아요. 땡큐 Vogue for coming along with us with our first Dynamite performance shoot. Good night!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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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Vogue!